62세 남자 소띠 사주 관장합니다. 신축년 신묘월 무오일 대운수 유 경인 기축 무자 정예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임오 신사 대운입니다. 무오일주가 소띠 토끼달 말날에 태어났습니다. 무토일간은 큰 산입니다. 큰 흙 믿을 신인데 마음이 후덕하고 충성심이 있어요. 사주에 연월일 시주는 불명입니다. 삼주에 토가 2개, 설기하는 금이 2개, 재물을 나타내는 물이 없어요. 물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좋죠. 수 수가 대기난 사주예요. 갈록을 나타내는 나무가 하나, 어머니를 나타내는 화가 불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주는 월지가 묘 토끼죠. 그럼 나무입니다. 나무. 그 천간에 금이 있어요. 상간. 이 사주는 부모 자리가 신묘월인데 상간 정간이 동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이 정간을 극하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요는 사주는 상간 경간한 사주예요. 상간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간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정직 성실하고 명예의 근위를 나타내는 것이 정간입니다. 상간은 이 정간을 파극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상간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학자나 교사를 의미하는데 이 상간과 정간이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색담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 정간이 도화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일단은 좀 호색담하다. 정간이 목욕지니까 조금 음란한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가. 그래서 명예와 근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주는 정인이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월주가 태어난 달이 2월달이고 금이 좀 강하기 때문에 설기가 되어 있어요. 토, 무토 일간이 금과 목이 월주에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하토가 대기난 사주다. 근데 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 수도 부족한 수도 들어와도 좋다. 그렇지만은 사주 자체는 상간이 정간과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간을 극하는 정인이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 그 무오일주죠. 무오가 이제 양인입니다. 무오일주는 양인격이에요. 양인이 형성되어 있고 정간이 월진다. 월지에 있기 때문에 정간격도 될 수 있는데 상간과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간이 파악되어 있다. 그래서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약간은 호색담하다 도하니까. 그래서 이 정인이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가. 그래서 숫자는 2, 7, 빨간색, 남쪽, 여름, 니언디얼, 리얼이 대기난 사주예요. 약간 신약하니까 토도 대기난한데 숫자는 05, 노란색깔, 여름, 중앙, 이응기엇이 대기난 사주입니다. 격국은 약간은 파급되어 있지만 정강격으로 할 수 있는데 명예와 근위가 손상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정직성실한 그런 직업을 갈 수가 있고 도하니까 음악, 무용, 배우, 예술가 사주입니다. 양인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연주 조상자리도 상강급제예요. 그래서 부모 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가에 오래 머물지 않고 사주 자체 구조 자체가 조금은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상간급제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양인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6월달 병월에 양인이 도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상간급제 양인 이런 구조인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약간은 보통이다. 좋게 봐서는 보통이고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상간이 연간과
월간에 이래 연주 월주에 있어요. 부모 처자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생가가 빈천하고 편생 노고가 많은 사주로 나오고, 부모도 많지 않고 생가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진보적인 경향이 가능성이 있고, 축오원진살이 있으니까 처하고 이별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처하고 이별 수가 있다. 연지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초년에는 모든 일들이 다잘안 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고, 약간은 그 중년으로 가면서 약간 대장부가 될수 있습니다. 양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62세인데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뭐 도화살이 있고 정관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자로 인한 일들이 많겠습니다. 여자로 인한 일들이 많겠고, 대운은 45세까지 해자축 점을 운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점을이 부족한 사주예요. 수가 부족한데 수로가 와서 사주를 보충해 주니까 그런대로 사주가 좋아진 사주입니다. 그런대로 점을 운이 왔기 때문에 45세까지는 좀잘 지낼 수 있는 대운입니다. 대운을 보면은 1세부터 15세 경인대운은 무토일간이 식신편간이에요. 그래서 식신이 편간을 제사를 해주니까 노고가 많은데 인을수를 하고 되니까 운세는 괜찮다. 16세 기축대운은 급제예요. 그래서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 이 대운은 좋다고 볼수 있어요. 급제가 도우니까. 그리고 초년 사주의 연주에 상관급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급제가 도우니까 친구 간의 이별, 분리, 부부 간의 이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세 무자대운은 비견 정제니까 재물 운세죠. 그래서 30세부터 운세가 좋아지는데, 여자는 만날 수 있지만 좌우충 때리니까 일신이 불완전하고 여자를 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하고 이별 수가 있다. 36세 정예 대운은 정인 편재요. 이 대운에 대발복을 합니다. 이 대운이 대길 하다. 나쁜 상관을 정인이 극해주기 때문에 36세부터 운세가 대박납니다. 그 재물도 큰 재물이 오고, 역마니까 외국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0세 전후로 외국에 갈수 있는 운세고, 46세 병술대운은 편인비견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은 인월술을 하고 되면서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 사주는 신강해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56세 을류대운, 지금 62세죠. 56세부터 65세 을류대운은 정관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 또 허색다움할 수 있는 이런 정관상관이 도움이다. 그래서 이 대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관을 모유충 때리면서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1세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명예와 권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5세까지는 어쨌든 허색다움에 한 대운이고,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여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대운은 좋은 대운이라고 볼수 없어요. 상관, 학자나 교수하는데 약간 여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타인을 엿보고 인품이 좀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와 비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66세부터 75세 갑신대운은 편간 식신이에요. 역만대 이동수가, 이 대운은 약간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간과 식신이 도우니까 많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운세는 약간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76세 개미대운은 무게합파 정제급제예요.
그래서 뭐 천을 기인 대운이고, 그래서 이 대운은 또 약간은 보통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급제가 정제를 극하면서 재물에 약간 좋지 않을 대운입니다. 나머지 85세 무 대운은 보통이고, 원래 이민년 운세는 편재 편간이요. 큰 재물과 큰 걸리기 도움입니다. 그래서 편재 편간은 부친 덕이 없거나 여자라고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운세는 인월술 하국 되면서 여자 운세가 있어요.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자 인연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명예와 권위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운이고, 원래 같은 경우에도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자는 만날 수 있습니다. 2, 3, 4월 달은 임묘진 갈력 운세예요. 그래서 이 대운은 괜찮다. 그리고 5, 6, 7, 3이 여름에는 뭐 신강해지니까 운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6월, 7월달, 지금 양력 7월달 정미월은 정인 급제니까 7월달 운세는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8, 9, 10월달 금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8월달, 9월달, 10월달 운세는 좋은 운세가 아니에요. 보통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은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수가 부족한데 수가 도우니까 운세가 대기를 하다. 이사주는 전체적으로 상관이 많은 사주예요. 정인이 있으니까 중년 이후에는 이제 인생이 양인이 되기 때문에 명예는 놓더라도 오랜 장안이 있는 사주예요. 장안. 그래서 추구 은진살도 있고 하니까 부부간에 이별 수가 있는 사주예요. 이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관이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약간은 허색다움 할수 있다. 그래서 중년 40세부터는 운세가 굉장히 괜찮아지는 운입니다. 약간 대장부로 갈수 있는 운세고, 그래서 초년은 많은 고생이 있는 운세예요. 그래서 원래는 출생기를 떠나서 원지에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고. 무토 일간이니까 축, 미가, 소하고 양이 천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7월달 운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달에. 정미월은 어머니 정화, 정인과 급제가 도우니까 천을 기인 달이고 해서 7월달 운세는 굉장히 좋다. 나쁜 상관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화가, 어머니가 7월달 운세는 좋은 운세예요. 8월달, 이제 9월달, 10월달 양력, 이때는 운세는 보통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강해지면서 정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어요. 9월달, 이럴 때. 이 사주는 이제 상관, 정관이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을 극하는 정인이 들어오면 좋고, 어머니가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중년부터 무오 양인 정인으로 가면서 운세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굉장히 나쁜 사주예요. 연간에, 월간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리에 상관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주입니다. 근데 45세부터 대운이, 재물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물은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예술가 사주입니다.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정관이 목욕이고 조금 허색다움한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이제 사주 안에 여자가 없어요. 수가.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주인 것 같습니다. 도화살이 두 개가 있네.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미인한 사주예요. 을주도 도하고 묘도 하고 양인 도하예요. 그래서 얼굴은 미남입니다. 중년으로 들어서면서 얼굴이 미남이 돼요. 그래서 얼굴은 미남인데 제주 하시까 제주는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 굉장히 여자들 인기가 있을 수 있고 하시까 제주가 좋지 뭐 몸이 약합니다. 몸이. 그래서 명예가 있어요. 명예가 있지만은 장관이 있는 사주예요. 그런 근심 걱정이 있고 부부간에 이별 할 가능성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운은 굉장히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원래는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고 내년 63세 계모연 또 정제 정가니까 내년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보다는 63세 내년 운세는 굉장히 좋고 도화 해요. 그래서 도화 운세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박난다. 그리고 60 4세 갑진년에도 약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65세까지는 항상 여자 문제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주색을 조심해야 됩니다. 좀 허색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원래는 좀 고독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좀 고독하다. 이렇게 됩니다. 경운법에는 조금 뭐 시력이 나쁘면 좀 따뜻한 풍수, 고충이 좋을 수 있고, 잠자리 반향은 뭐그 사주는 뭐 수도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 되긴 하고 하도 정화, 말, 작은 촛불, 숫자, 이자가 좋은 사주예요. 그런데, 잠자리 방향은,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은 61년생이기 때문에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긴 하고, 반환살 방향은 또 북서쪽이네. 그래서 약간 풍수가 뭐 꼬인 풍수인데, 사주적으로. 일단은 머리 방향은 남쪽으로 두고 자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합을 보겠습니다. 궁합은 이 여자 사주는 사모님 사주는 뭐 경술년 을유월 경술일 병술시예요. 경술 개강이 두 개고 양인격이요 급제 양인이요. 그래서 뭐 개강이 두개 있으니까 부귀한 사주예요. 대운이 뭐 초년부터 갈록대운, 재물대운이 75세까지 도와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지금 운세는 약간 보통이에요.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55세까지. 그래서 이 사주는 연주와 일주가 경술, 동주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이별할 가능성이 있고, 얼굴은 굉장히 미인 사주입니다. 얼굴은 미인인데, 고집이 세서 남편과 찬다한 합이 안 되고, 병은 의사 사주예요. 천의성이 있어요, 천의성. 그래서 병은 의사 사주고, 학예살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 사주입니다, 예술가. 그래서, 경술년에 경술일이요, 사모님 사주가. 이 남자 사주는 신축년. 그래서 뭐, 띠 궁합은, 조상 궁합은, 연주 띠 궁합은 보통입니다. 축술, 무언지응이죠. 보통이다. 그리고 태어난 달이 모월, 6월이니까 뭐 남자는 나무가 좀 강한 달이고 사모님은 금이 강한 달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이다. 그리고 경술일과 무술일이요. 편인식신 궁합입니다. 그래서 소궁합, 색소궁합은 인없을 하국이 되면서 대기를 한 궁합이다. 그래서 무월일주와 경술일주는 색소궁합은 인월술 하고 되어 있다. 그래서 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다. 그리고 이그 사모님 사주가 금이 가을에 태어난 토금이 강한 사주요. 경을 합금
특별국이죠. 경을 합금, 격이 현성된 사주요. 격안격이고 양인격이고. 그래서 이 사주는 목하고 용신입니다. 신강 급신왕한 사주요. 그래서 재성과 간성이 용신이에요. 나무하고 불이 용신인데 대운이 75세까지, 80세까지 목화 대운이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이 소궁합은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궁합은 경금일주와 무토일주는 식신편인 궁합이요. 그이 궁합은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그 남자 식신은 처의 내조를 얻어 상부상조하여 운을 전개하며 의식주가 풍부하고 또한 건강하여 주는 지는 좋은 연분이며 거처는 항상 정념이 넘친다. 식신 그리고 편인궁합이요. 편인 내사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손재 및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쉬우며 어느 한쪽이 건강을 해친다는 불길한 인연이다. 이 삼은일자는 경금이죠. 저 무토일자는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좀 해치는 불길한 궁합이요. 매사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손재 및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쉬우며 어느 한쪽이 건강을 해친다는 불길한 인연이다. 또 식신궁합이죠. 요즘 있잖아요. 식신궁합은 편인궁합이다. 의식주에 걱정이 없어 우선 양호하나 상대방의 남성에게 딴 여자가 생기는 쉬운 결점이 있다. 이 궁합은, 극궁합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속궁합은 대기를 하다. 이노술을 하고 있으면서 대기를 하다. 그래서 이 궁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궁합이. 속궁합이 괜찮기 때문에. 이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궁합이 괜찮기 때문에. 궁합은 대기를 한 궁합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남자 사주가 인월수를 하국이 되고 내년에 뭐또 도화대운이기 때문에 무기합파되기 때문에 운사가 궁합이 되기란 궁합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